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찬송이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올려드린 귀한 예물 열납해 주시며 가란 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주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맞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고단한 심령들이 안위를 얻게 하시며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받았습니까? 굉장히 좀 원초적인 질문이죠.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은 의사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두 권의 책을 남겼는데 어떤 저자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과 필체와 습관이 있습니다.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제자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제자라는 단어를 쓸 때 정관사가 붙어있는 표현법과 정관사가 붙어있지 않는 표현법을 정확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자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칭할 때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이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정관사가 붙어있는 제자일까 안 붙어있는 제자일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없어서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과연 이 제자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제자일까 안 붙어있는 제자일까? 안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도 여러 사람의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야고보의 제자도 있겠고 베드로의 제자도 있겠고 뭐 여러 사람의 제자가 있을 텐데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인가? 성경을 보니까 3절에서 2절에서 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자, 앞을 보실까요? 3절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소개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의 제자입니까? 당연히 요한의 제자죠. 이제 한 가지가 밝혀졌어요. 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정관사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닌데 누구의 제자였을까? 뒤에 읽어보니까 바로 직역을 해주는데 요한의 제자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거나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 누구의 제자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하니까 여기 밝혔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왜 요한의 제자이어야 오늘 이 성령에 관한 주제가 설명이 되는가를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 하나를 해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제목처럼 뜬금없이 원초적인 질문 하나를 합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이 단순한 문장 하나로 큰 이슈가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신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지고 또 이 본문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나눠져요. 그런 거 보면 이 본문 해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 개척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한 가지 조금 등한시하는 게 뭐냐면 좋은 신학자를 길러내는 작업에 교회가 많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우리 3.1교회에서는 좋은 목회자, 선교사, 좋은 평신도도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저는 또 한켠에 좋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신학자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아멘 좀 하세요. 화났어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제가 좀 위축이 됩니다. 좋은 신학자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왜냐하면 이런 본문 하나를 해석을 이상하게 해놓으면 온 한 세대를 잘못 오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문제 때문에 논쟁이 되어 왔는가 하면 2절을 잘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라는 요 단어 때문입니다. 믿을 때. 자, 이제 여기 읽었어요. 뭐 설교 시간에 복잡한 신앙 얘기를 하면은 머리에 쥐날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또 그런 논쟁조차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들아 이런 논쟁이 있단다 뭐 이러기도 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고 믿을 때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믿은 후라는 얘기죠.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은 후에. 그럼 뭐 믿을 때나 믿은 후에나 뭐가 다르냐. 자, 보세요. 믿은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성령 세례와 함께 여기 지금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은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를 유난히 강조하는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은사주의 쪽으로 많이 신앙의 색깔을 강조하는 쪽에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병폐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본문이 그들의 해석처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해석을 한다면 첫째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성도 간에도 계층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냥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그런 상태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삶이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극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름 앞에 소명 앞에 멀쩡히 다니던 직장 다 집어던지고 나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늘 나른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마치 이렇게 불받는 것처럼 확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때부터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극적인 신앙적 체험을 기초로 이제 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두 파가 나누어져요. 전반부 부분은 그냥 우리 장로교에서 그런 스타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어머니 따라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한 복중성도들 그걸 우리는 보통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모태신앙이 특징이 뭐냐면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이런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극적인 신앙 체험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저 주일학교 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그게 인생이 되고 삶이 되어서
그건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장로교 안에서는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칼라가. 그런데 여러분, 요 가까운데 특별히 뭐 방언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 가서 한번 그분들의 신앙의 칼라를 보세요. 굉장히 극적인 게 많고 그분들은 이 소위 세컨 블레싱이라고 해서 제2의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교단이나 또 교파나 은사주의자들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신앙적인 계층이 생겨요. 계층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모태 신앙 스타일의 성도들은 이쪽을 부러워해요. 왜 나한테는 저런 극적인 신앙의 패턴이 왜 발생 안 할까? 그래서 컴플렉스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작용적으로 아,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좀 사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방언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그런 신앙적인 열등감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뭘로 발전을 하냐면 종교 열광주의로 발전을 해요. 그 종교 열광주의가 그 끝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나의 패턴화시키고 원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구조 속에 상당한 위험한 내재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라는 쪽에서는, 특별히 장로교 쪽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다시 본문을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을 때와 받았느냐를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저 같은 초보 수준의 원문을 보는 사람이라도 이 시제가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을 보세요.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믿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역할과 기능이 뭐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눈뜨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주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원초적인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누구의 역할이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뜨겁게 믿던 은사가 있던 없던 아니면 무기력하게 믿던 어쨌든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적인 내면에는 이미 누가 내 주에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잘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대답을 하세요. 첫째,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예, 한 두 사람이 아멘을 못 하잖아요.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 그거는 내 꼬라지를 봐서 아닌 것 같고. 실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은 내 꼬라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미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믿습니까?
성령 세례는 믿은 다음에 또 한 번 어떤 극적인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또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2절을 다시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앞을 보세요. 자, 이 대답을 지금 어떤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우린 성령이 계신 걸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해요. 요한의 제자들인데. 자, 그런데 정말 요한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안 가르쳤을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띄워주세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죠. 11절 시작. 나는 너희도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열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 회개에 초점이 맞춰진 회개 세례였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대요. 분명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에서 만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계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자막 좀 두세요. 예, 방송실. 예, 급해요. 자, 이 본문에 대해서 11절 하반절의 본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줘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역할과 기능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접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는 역사라 그랬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아멘. 그럼 불세례는 뭐예요? 이 단어 때문에 성령과 불이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독자층이 이 글을 읽을 때 불로 막 불같은 성령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문맥을 잘 봐야죠.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모에 태우시리라.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의 기능은 심판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과 심판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영접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아멘.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막을 거두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에베소에서 만난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도 듣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에베소까지 흘러들어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한 참수형 사건과 함께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는 엄청나게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 다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어와 지금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영원히 공식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대에 대하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되면서 온 땅에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번져간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못 듣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슨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직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표적과 기사와 교회의 탄생과 그 성령의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구원의 역사를 전혀 멀리 떨어져서 못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현장이 사도행전에 세 군데 나타나죠. 첫째, 사마리아 땅에. 두 번째, 고넬료의 집에. 그들도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가운데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드디어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그들이 알고 있던 구원의 희미한 내용들이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침표가 찍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러분,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건 세례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안수를 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이것은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났던 역사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 땅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공개적인 역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나 사마리아나 고넬료 집에 나타났던 성령의 임함은 공통적인 분모가 어디에서 나타났던 역사입니까? 이방 지역에 나타났던 역사예요. 사마리아 땅도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거기는 이방인보다 더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저주받은 땅과 이방인 땅에도 유대 땅에 나타났던 성령의 공개적인 역사가 임한다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와 기적은 그럴 때마다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로서의 제시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공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건입니다라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은사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소위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봐라, 이 사람들이 제자인데도 다시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은사가 함께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걸 이제 그쪽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돼요? 은사가 수반돼야 된다. 이거를 하나의 신학의 이론으로 만들고 원리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 에베소에 나타났던 사건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도 공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일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역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사인으로서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원리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입장이 정리됐어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그 결론이 그거 아니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 성령 임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남는 삶의 과제가 있어요. 뭘까요? 그럼 우리는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왜 주저하세요? 다시, 우린 어쨌든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 이후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그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령에 붙들리는 삶일까? 우리 이 본문은 좀 직접 찾읍시다. 에베소서 5장을 열었어요. 에베소서 5장 5장 자 18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유명한 구절이죠.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즐겨하시는 술과 성령이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한 문장에 술과 성령이 등장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는 이 성령님과 술이 갖고 있는 속성과 기능이 정확하게 같기 때문입니다. 네, 들어보세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술을 먹으면 술의 양 때문에 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술은 양 때문에 취하질 않죠. 뭘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세요. 술 속에는 어떤 화학성분이 있습니까? 알코올이라는 화학성분이 있죠. 그 알코올이 우리 몸을 타고 흘러들어가면 그 알코올은 정확하게 경로를 찾아서 우리의 중추신경격인 대뇌신경을 딱 제압합니다. 지배합니다. 거기 취한다는 동사가 지배한다는 동사예요. 그 동사가 충만이라는 동사하고 정확히 같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다라는 말은 술에 지배된다 그 말이에요. 술에 딱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가서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면, 지배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판단력이 이뤄집니다. 둘째,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하면 개가 된다 그러죠. 개가 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술에 지배가 되면 개가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은 건강에도 안 좋고 건덕에도 안 좋으니까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같은 거 먹어서 되겠느냐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외롭고 쓸쓸할 때
한 잔씩 하세요. 목사가 하라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그러나 여기는 조금 더 높은 신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 아래 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일절 다른 것의 지배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지배 아래만 내 인생을 두라 그 말이에요. 거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배적 개념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을 성령의 지배 아래만 두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는 건 뭐 한 것이니? 방탕이 뭐예요? 이건 방탕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 방탕이라는 개념은 뜻밖에도 시간적이고 영적인 개념인데 이 말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니 그 말이에요. 낭비, 허비. 둘째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집을 떠나서 되어진 결론이 뭐예요? 허비와 낭비죠. 그것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뭘 떠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지배를 떠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역사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끼리면 들어갈 광야를 몇 년 돌아다녀요? 40년 돌아다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낭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왜 그와 같은 낭비가 찾아왔나요? 불순종.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지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성령님께 철저히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을 다시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모아라.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명령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복종하라. 근데 어떻게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복종의 현장을 성경은 첫 번째 현장으로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보세요. 주께 하더다라 23절 시작. 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가정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성령 충만의 제1현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에게 성령 충만합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성령 충만합니까? 뜨끔거림이 많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부모들아, 자녀를. 이 전부 가정 얘기 아니에요. 예? 에베소 6장까지. 그럼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는 문제 있어요. 교회 와서는 천사야. 오, 할렐루야. 그럼. 가정에서는, 야! 와이프한테 막, 야!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뭡니까? 전부 은사와 능력에 관한 겁니까? 전부 뭐예요? 성품에 관한 거죠? 자비, 온유, 충성, 양선, 절제. 예. 저 여기까지밖에 못 외워요. 전부 뭐에 관한 거예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첫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은 자들에게 남은 삶의 과정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분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연습하라고요? 예.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자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끝!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일을 내하사 품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고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고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 세상 그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한번 눈을 감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제목을 붙듭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통해 구원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주 되신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구주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는 되셨는데 아직도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합니다. 일터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합니다. 교회마저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 세례받은 모든 백성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며 소리 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